자, 안녕하십니까. 도랑 붕어형입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게임은 뮤턴트 파이터 데스블레이드. 흔히 오락실에서 동물 레슬링이나 불린 게임인데요. 가장 약한 캐릭터인 아마존에스로 원코인하는 거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한 여성 캐릭터죠. 얼굴은 좀 사가 보일 수 있겠지만 프로필상의 나이는 23살입니다. 23살이에요. 원 강국님 어세요? Know the authority of my horse. 하은 아빠님 어세요? 우리 23살이 한국 나이면 94년생이네. 94년생 연예인 누가 있지? 우소연님 뭐세요? 아! 걸스데이 혜리랑 동갑이네요. 아, 그러게 수지랑 동갑이네. 수지랑 얘랑 동갑이에요. HNIUC님 맹맹수님 뭐세요? 잡기로 예리하시네. 참고로 이 게임에서는 나이 80이면 그러니까 일반 우리 인간의 나이로 쳤을 때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 웨얼프가 81살이니까 정확하게 못 봤는데 기본 100살이 넘거든요. 나이 많은 녀석 500살까지 있고 더 많은 녀석 5300살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에서는 기본 100살 가지고 형님이 인정받으려면 안 돼요. 175님 어세요? 자, 피스트. 나이 한번 볼까요? 에이지가 나이거든요? 얘는 나이 53살. 아, 중학교 졸업 안 했네요. 0223님 어세요? 와, 정말 조금 다른다, 와. 조크다님 어세요? 와, 데미지 너무 차이 난다. 이거 연습 안 걸고 하면 답이 없겠다, 컴퓨터 나가면. 아우, 기분 좋을 것 같아, 잡힌 저거 한번 나가면. 로또 한 번만님 뭐 하세요? 어쩌구니님 뭐 하세요? 제일 많이 따는 잡기가 행복잡기예요, 행복잡기가 제일 데미지 잘 나와요. 최양님 어디세요? 자, 이제부터 이제 복지적으로 싸울 텐데, 일단 드래곤부터 먼저 잡을게요. 골렘은 걱정하지 마세요. 얘도 방어력이, 파워 방어력이 장난, 에휴, 씨. 시작하는 거 봐. 얘 용이 482살이죠? 어이, 무자씨. 와, 데미지 막세방 맞았는데. 와, 이거 완전. 근데 용이 좀 귀엽다, 맞죠? 용이 귀여워.
왜 이렇게 점프를 높이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안 맞지. 아, 오바이트. 아. 오바이트 하고 있어, 지금. 술 마시고 자랑하냐? 봉도사님 먹으세요? 어쩔 수 없네. 아, 술 마시고 자랑하지 말라고. 와. 오, 잠깐만. 안 되겠다. 와, 씨. 이 불 마주 끝났는데, 나? 와, 진짜, 씨. 진짜 힘들다. 어? 야, 인간들 잘게 한 번만 당해줘라. 와. 정말 힘들게 잡네. 야, 시측이 마판 보스네. 괜찮아. 나머지 두 명은 쉽게 잡는 야비가 있어요. 와, 얘는 진짜 힘들게 잡네. 괜찮아. 걱정하지 마요. 얘 잡는 거 보면 놀라실 겁니다. 얘가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끝판보스인데, 보통 오라실에서 제일 많이 하는 캐릭터죠. 스피드는 정말 느린데, 파워는 동파워잉. 끝났죠? 동반단님 뭐세요? 아, 끝났습니다. 야비 걸렸어요. 만두부위가 참 거시기하네요. 정말 조금 다르네요. 근데 야비입니다. 보세요. 절대 안 빠지나요. 여기서 스킵을 할게요. 어? 뭐야? 나 한 대 왜 맞았어? 나 한 대 왜 맞았지? 원래 이거 퍼펙인데? 어이가 없네. 야, 저 여기서 정신승리하는데요? 퍼펙트 10만 점 맞은 거고. 정신승리하는 센스. 이건 센스가 아니지. 그때가 되지. 잡기로 가는 것보다 이런 지형지물 활용해가지고 난이 많이 먹으세요? 바보네요, 바보. 오히려 머리가 얘네들은 머릿수가 많으니까 더 잘 맞아요, 이게. 어? 잠깐만. 머릿수가 많고 덩치가 커가지고. 어? 아이씨! 프리 강림 뭐세요? 아이고, 죽기 싫은가 보다. 나 눈치천천 당하기 싫어. 아, 왜 퍼펙이 안 되지? MCT 맥스님, 어떠세요? 호널 룰루루님, 뭐세요? 안 당해, 자식아. 눈치천천 안 당해. 자, 시집 가이드 떠맞아! 오, 좋았어. 오케이. 분노의 치도님 뭐세요? 노빌리트님, 슈퍼파워님, 티키님 뭐세요? 12살이래요. 이 역으로 어떻게 12살입니까? 유행하죠? 저만 누가 믿어요? 자, 저기서 행복 찾기만 하는 쪽이 저예요. 한 가지 잡기 기술만 쓰는 쪽이죠. 정말 조금 다르네. 컴퓨터 원래 파워 센데 풀파워인데 저만 갖다 안다는 얘가 파워가 엄청나게 약하다는 캐릭터다, 지금. 왜 이 잡기만 쓰냐? 이 잡기가 데미지가 제일 잘 나와요. 잡기 공격 중에 제일 많이 나온, 잘 나온, 데미지 잘 나오는 잡기 있어야 돼. 짜잘한 걸로 하면 지금 시간이 모자라요. 지금 보시면 모습도 아무래도 장난 아니에요. 어설프게 쇼당 보면. 아이씨. 와, 정말. 이 같은. 와, 이 자식 봐라. 아, 존나 이기적인 녀석이네. 그만큼 잡기.
때렸으면 됐지. 존나 이기적이야. 이제 시작이래. 이제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슈퍼 들어온 상태가 김. 왜냐면 필살기만 쓰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잡기 기술을 안 넣어요. 컴퓨터가 슈퍼 들어온 상태에서는 필살기 올인하느라 잡기 기술을 안 넣습니다. 이때 기회 여기 슈퍼 들어온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끔씩 이렇게 잡기 공격하는데 상관없어요. 샤르르 야호님, 쿠팔님 어서오세요. 차원별님 어서오세요. 봐봐요, 이렇게 제가 굉장히 빡빡하게 잡았는데도 시간이 29초밖에 안 남잖아요. 굉장히 일반적인 잡기로 공격하면 정말 눈꼽아서 다르기 때문에 승기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5329살 얘는 살이 굉장히 야물겠네요. 오글기네, 오글기. 여러분 이겨서 치킨 파티 합시다. 이 한마디면 우리 여기 시청자 다 먹을 수 있겠네. 먹으면 몸보신 되겠네. 오글기라가지고 얘가 더 쉬워야 될 배경입니다. 걸렸다. 나비 잡네. 아유 불쌍하네. 난 널 때릴 수 있지만 넌 나를 못 때리지. 얘도 거기 맞는데? 미스티큐님 어서오세요. 한참 맞고 이제 끝났네요. 아이고 여기가 더 쉽다니까요. 우리 마파모스 이제 누구지 이름? 아크메이지도 쉬워요. 우리 골렘으로 가면 얘는 더 힘들어. 왜냐하면 얘가 스피드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KMS 3777님 같이 88님 보세요. 머슨머슨님 어디? 방어력이 없기 때문에 잡기가 데미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물론 얘는 잡기로 하면 쉬워요. 왜냐면 얘는 잡기 공격이 없거든요. 이 보스는 쭉 들어가지 않은 데미지. 우리 얘가 더 쉬워요. 익숙해지면. 즐겁다님 어디? 끝났죠? 자, 이게 마판 보스예요. 별거 없죠? 즐겁다님 어서오세요. 자, 이렇게 해서 뮤턴트 파이트 데스 블레이드 아마존에스로 자 원콘이 성공했습니다. 송의 선작권님 어서오세요. 엔딩 뭐 특별하게 없어요. 한자루 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엔딩은 이렇게 게스트 나오면서 끝이 납니다. 사실 이거 연사를 안 가면 굉장히 힘든 게임이에요. 굉장히 땀나고요. 오락실에서 하면 손톱이 완전히 날아갈 수 있는 게임입니다. 옛 추억을 떠올렸으리라 생각이 되고 저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많이 시청해주시고요. 그리고
재밌으신 분들은 영상을 퍼가셔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홍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플레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